7월 1일 금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와, 멋있는 오늘 일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동쪽 하늘, 멋있는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멋있는 구름이 하늘에다 술을 놓고 있네요. 남쪽 하늘과 동쪽 하늘, 멋있는 구름이 오늘의 일출을 아마 또 멋있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서쪽 하늘의 구름입니다. 서쪽 하늘도 여명을 받아서 멋있게 색깔이 펼쳐져 있습니다. 남쪽 하늘, 멋있는 구름이 펼쳐져 있는 새벽입니다. 왜가리 한 마리가 날고 있네요. 이름 모를 새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7월 1일 새벽 일출이 시작됩니다. 네, 조금 전보다 또 동쪽 하늘에 구름이 더 변한 듯합니다. 아직 바다에서는 태양은 떠올랐지만 저 산 너머가 바다거든요. 아직 저희 동산에는 태양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쪽 하늘을 보면 벌써 이렇게 햇빛을 받은 초록초록한 칠봉국도에는 햇살이 들기 시작합니다. 엄청 덥고 맑은 날이지만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그쪽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예고가 돼서 걱정이에요. 여기 강원도 삼척은 비는 안 옵니다. 오늘도 멋있는 구름이 오늘의 일출을 또 멋있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르는 순간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7월 1일 첫날, 강원도 삼척 먼더 허니연구소 허니안의 일출 시간입니다. 드디어 7월 1일 아침 태양에 일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 삼척 언덕에 있는 동산에 해님이 떠올랐습니다. 가치가 아침을 알리면서 깍깍깍 되고 있네요. 두 마리가 사이좋게 지저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7월 1일
여러분들의 멋있는 럭키 세븐 7월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일출을 보시는 유치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 더운 7월을 잘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방학도 있고 피서철도 있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우와, 까치들아 너무 고맙다. 아침에 짖어줘서. 네, 드디어 햇님은 올라왔습니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구름도 그 태양의 노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구름도 많이 사라졌네요. 제가 이 일출 한 5분에서 10분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을 찍어서 축소 편집을 해야지 이 영상이 나옵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촬영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멋진 7월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또 한 마리가 날라주고 까치 두 마리가 아주 사이좋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태양이 강렬해서 계속 찍을 수가 없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 토요일 날 아침은 아침 실망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